자, 연기파 배우 김명민, 8년 만에 복귀한 박주미, 두 사람이 부부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. 바로 엄기준 씨인데요. 개성 넘치는 연기파 배우 세 분을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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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신데 거울을 또 뭘 보시나요? 예? 시들어가기 전에 봐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. 네, 예의니까요. 아유. 네. 아니 어쩜 이렇게 그대로세요. 너무 오랜만에 뵙거든요, 사실. 다 아니에요. 접대용 멘트야 이거는. 아 진짜입니다. 아우 아니에요. 그 전에 보신 적이 없잖아요. 아 왜 이러세요? 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아 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박주미 씨 하면 이 광고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. 단아한 이미지로 이작 스타덤에 올랐습니다. 김명민 씨는 이번 영화에서 목사로 등장하는데요. 딸이 유괴된 후 신의 존재를 부인한 채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네요. 박주미 씨는 유괴된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애쓰는 엄마로 나오는데요. 뜨거운 모성애를 보여준다고 합니다. 또 엄기준 씨는 그 딸을 유괴한 유괴범으로 변신, 악역을 맡아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.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연기하는 김명민 씨. 극기야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. 눈물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이 눈물을 참고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. 눈에 실장님이 요구하신 거는 눈이 촉촉한 채로 이렇게 분노 어린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계속 올라가잖아요. 감정은 거기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실장님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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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또 같이 이게 막 따라서 막 감정이 올라가니까. 아니 엄기준 씨는 혹시 밥 먹는 촬영하시는 건가요? 헷갈렸습니다. 아니 그렇죠.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촬영에 열심히세요. 지금 밥 좀 먹으려고. 아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? 아니 저 필요 없대요. 아 주신 당장이. 네 그래서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동료 선배들이 이렇게 다 열심히 촬영 중이신데. 아니 필요 없대니까. 아 그래서 지금 식사를 먼저 하시려고. 네. 예.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. 아 식으면. 굉장히 이른 시각부터 준비하셔서 촬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식사들은 좀 하셨나요? 네, 우리 이제 다 이유가 지금도 있겠죠? 지금도 식사도 하고 계세요. 냄새가 하셨어요? 좋은 냄새가 나는데 아직 못 하셨죠? 네, 아직 못 하셨습니다. 아직 못 하셨죠? 네, 저도 못 먹었어요. 하셨나요? 아니, 저는 지금 아까 좀 먹고 있더라고요. 지금 저런 악역은 해본 적이 없어요. 저는 진짜 나쁜 저 정말 나쁜 확실했던 악역이었는데 그럼요. 네. 네. 그때 이제 우리 주미 씨는 정말 남자들의 로망이었던 시절 탑스타였고 저는 거의 단역 무명 배우 시절이었는데 근래 다시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? 무섭다 그래 대답 이것 봐 이게 대답이죠 이런 거 있잖아 예전의 자태 꽤 그대로더라고요 네.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늘지도 않고 아니 근데 둘이 학창 시절에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아, 그랬나요? 그러니까 제가 별로 학교를 며칠을 못 가가지고요. 못했어요. 네. 아, 저도 몰랐어요. 열심히 학교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나봐. 아, 네. 그죠? 네. 아이 키우면요. 아,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났구나. 오늘도 또 항상 그 방에, 그 자리에 이쪽에 아기, 이쪽에 아기. 아,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났다 하면 8년이 금방 지나요. 옛날에는 안 먹으면 들어갔는데, 이제는 하루 종일 오늘 굶었거든요? 그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. 이게. 근데 얘는 제가 연기한 그 최병철, 루돌프는 그게 없거든요. 선. 그러니까 지켜야 할 선이 없는. 엄기준 씨는 반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 연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표정 연기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죠? 소름 무조건 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오, 정말 무섭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아름다운 스릴러? 그러니까 여태껏 나오지 않은 되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컬러의 독특한 느낌의 그런 영화가 한 편 나올 것 같습니다. 저 열심히 찍었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세 분의 연기 변신을 기대하겠습니다.